네, 오랜만에 그래스호퍼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질문 들어왔던 구조물, 스페이스 프레임이죠. 네, 스페이스 프레임 만드는 튜토리얼이 되겠고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게 곡면과 평면에 둘다 적용 가능하면서 옵셋 거리도 조정되고. 네, 이렇게 개수도 UV 쪽으로 개수도 조정되고 트루 폴스로 스페이스 프레임이 안쪽으로 생길 거냐, 바깥쪽에 생길 거냐까지 되는 데피니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을 하나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안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중요한 부분만 깊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면을 옵셋을 하셔야 돼요. 옵셋을 하시는데 제면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추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하는 100,100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원점 100,100. 네, 이 면을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옵셋의 위쪽으로 됐죠? 위쪽으로 됐는데 네가티브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값을 넣음으로써 아래쪽으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면 얘는 그냥 분할하고요. 얘는 분할한 다음에 센트로이드로 다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요 면을 분할을 할게요. 도메인을 나눠야겠죠. 디바이드 도메인 스퀘어로 U와 V 값 도메인을 분할한 다음에 12에 15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12, 15로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된 도메인에 의해서 트림 되도록 아이소 트림을 이용할게요. 면 분할의 정석이죠. 네, 면이 그럼 분할됐고요. 얘는 프리뷰 꺼주시고 아랫면도 똑같이 분할을 할 거예요. 똑같이 분할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얘는 센트로이드를 뽑을 거예요. 가운데 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면의 가운데 점과 위에 첫 번째 면의 요네 꼭지점을 이으면 프레임이 되겠죠. 가운데 점은 에어리어로, 아이고, 에어리어로 뽑으면 센트로이드가 뽑힐 거고요. 요면 점과 얘를 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얘는 지금 베이클 해보시면 각각이 하나의 서피스예요. 각각이 하나의 서피스니까 셋의 아니죠. 서피스의 디컨스트럭트 비랩으로 깨버린 다음에 벡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총 150이 아니라 네, 180개의 브랜치에 각각 4개씩 아이템이 있고요. 아래쪽 거는 한 개의 브랜치에 180개의 아이템이 뭉쳐 있어요. 이를 그래프트를 하신 다음에 180개의 브랜치에 한 개씩의 아이템이 있겠죠. 그래프트를 하면 얘는 4개씩 있는 반면에 그럼 얘를 만약에 요 벡터들과 요 벡터를 연산을 하면 브랜치 단위로 일단은 000끼리 연산을 할 거예요. 4개와 1개, 4대 1, 다대 1 매칭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라인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0,0,0인 방에 포인트 4개가 있었어요. 이거죠, 첫 번째 줄. 그거가 아래쪽에서 0,0,0의 1개짜리는 얘예요. 얘와 이것들이 연산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그래스퍼 PDF 베이직 파일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 인터폴레이트 말고 폴리라인을 그릴게요. 폴리라인. 각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센트로이드를 그대로 폴리라인에 넣으면
V에다가 그 벡터들을 한 번에 넣으면 이렇게 선이 하나로 나오죠. 이러면 안 되고, 센트로, 180개의 점을 뚝뚝뚝 끊어야겠죠. 끊으려면 파티션 리스트로 S에 5가 들어있으면 180개가 5개씩 끊길 거예요. 180 나누기 5라는 값만큼의 개수로 폴리라인이 그려지겠죠. 근데 파티션 리스트에서는 요 12라는 값을, 아니네요, 15.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15개씩 나뉘고요. 총 12개의 브랜치가 생겼죠. 그 말은, 네, 이 숫자와도 같고요. 12개의 폴리라인이 생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됐으면 플립 매트릭스로 뒤집어서 한번더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생길 거예요. 네. 다 베이직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얘네들로 일단은 얘와 윗부분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는 위에 커브들인데, 위에 커브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걸 써볼게요. 뭐냐면, 요 엣지라는 게 있죠. 위에 커브 엣지들은 중복이 돼요. 여기는 두 개씩 중복이 돼요. 중복된 커브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각 면마다 이게 서로 다른 서피스이기 때문에 이 면은 하나, 둘, 셋, 넷. 이 면도 하나, 둘, 셋, 넷이 네 개씩 생기다 보니까 셀프 듀플리케이트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이 다 겹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겹친 선을 제거하는 거를 캥거루의 컴포넌트를 쓰지 않고 이 자체 내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래튼해 주시고요. 플래튼. 이 커브랑 겹친 커브를 삭제한다 라는 거는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게 생각났는데 이거 하시면 아마 이게 아니다. 뭐가 있냐면 이 커브들 일단 중점을 뽑도록 할게요. evaluate 커브로 커브 리파라메터라이즈 t는 0.5 해서 중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들이 베이크 하시면 이 가운데 부분의 포인트들이 네, 중복되겠죠. 중복된 포인트를 제거하는 게 바로 벡터의 포인트의 컬 듀플리케이트예요. 에버리지가 아니라 우클릭 하시고 리브 원. 겹친 것 중에 한 개는 삭제를 해라 라고 하시면 겹치지 않은 것들의 인덱스가 나오고, 겹치지 않은 것들의 인덱스 삼아서 커브의 리스트에 갖다 넣어주시면 이 커브는 겹치지 않은 채로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총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커브가 있고, 한 번에 정리할게요. 짠짠짠짠 정리해서 안 보이게 처리하고, 정리하고, 그룹하고, 그다음에 얘는 색깔. 커스텀 프리뷰로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요. 투명한 색깔로 넣어주시고, 투명도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값을 조정하고 때로는
그냥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위쪽만. 때로는 반대쪽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스트림 필터를 사용하시는 건데, 스팀 필터, 네, 게이트가 이게 0이면 0이 흘러가고, 1이면 1이 흘러가고, 불리언 토글이 바로 0과 1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이 흘러가고요. 이게 만약에 1에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1일 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겠죠.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서피스가 꼭 평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공면으로 만드시면 그렇게 스페이스 프레임이 생기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도 생긴다는 거. 그리고 뒤집는 거. 얘를 바꾸시면 되고요. 이 분할은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나는 인터폴레이트를 원한다. 폴리라인이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만 대체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